공식 선거운동 첫날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서 경제통합 대통령을 외치며 경부선 상행 유세를, 윤석열 후보는 국회 무능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경부선 하행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정치 교체를, 안철수 후보는 제2한강의 기적을 강조했습니다. 대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에서는 단일화 견제 속에 호남이 결집할 것이라는 여권과 야권의 팽팽한 단일화 기싸움을 따져봤습니다. 오늘 오후 6시 현재 7만여 명이 확진돼 내일 확진자 폭증이 전망됐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사이 3배 급증하면서 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남성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이틀 만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 유세버스에서 당원과 운전기사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수도에 있는 대사관을 잠정 폐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이 거론된 내일을 단결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재건축 단지에서 이주비를 놓고 벌어지는 꼼수 포착했습니다. 조합원끼리 서로 세입자로 들어가는 계약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왜 이러는 건지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부터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나도 긴 여정을 거쳐온 듯한 피로감이 국민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역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호감 선거에 외국 언론마저 한국 민주화 이후 최악의 선거라는 평가를 할 만큼 이번 대선은 혼란스럽습니다. 저 역시 이번 선거는 선거 뒤가 더 걱정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해드린 바 있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야 합니다. 그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 첫날의 움직임과 발언을 지금부터 쫓아가 보겠습니다.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을 겁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부산항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 고이동 기자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새벽 0시, 파란색 점퍼를 입은 의원들 사이에 홀로 검은색 코트 차림의 이재명 후보가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들어섭니다. 이 후보는 관제센터 브리핑을 들으며 세월호를 언급했고, 해상 선박 관제 시스템을 보니까 첫 번째 떠오른 생각이 세월호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도 거론했습니다. 두 분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주정부를 만들어냈고, 부산 부전역에서 시작된 유세에서는 경제를 27번 언급했고, 대한민국을 G5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가 누구입니까? 대구로 이동해서는 최초의 TK 출신 민주당 대통령을 뽑아야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정책이냐, 박정희 정책이냐, 좌파 정책이냐, 우파 정책이냐 가리지 않습니다. 이 후보는 부산과 대구에 이어 이곳 대전을 거쳐 서울로 향하는 경부선 상행 유세를 펼쳤습니다. 경기 도약을 의미하는 상승의 이미지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란 점을 강조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로 올라온 이 후보는 이낙연 총괄 선대위원장 등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선대위 주요 인사들과 합동 유세에서 서울 민심의 뇌관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같은 경부선을 탔지만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는 정반대 서울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도시민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가진 뒤에 대전과 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내려가는 경부선 하행 유세를 펼쳤습니다. 부산에서 시작한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게 경제 대통령이었다면 윤 후보의 유세 일정은 역시 정권 심판이었습니다. 유권자들의 마음은 어디로 더 쏠려 있을까요? 윤석열 후보의 첫날 유세는 홍현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공약한 윤석열 후보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과 동행하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60대 지지자가 뜨개질 해보내온 빨간 목도리를 두르고 공약이 적힌 배낭을 맨 청년들에게 전국의 국민께 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 KTX를 타고 대전을 찍은 뒤 이곳 대구를 거쳐 부산까지 이어지는 경부선 하행 유세에 나섰습니다. 경부축을 중심으로 태평양까지 뻗어나가는 해양 강국의 의지를 담겠다는 목표입니다. 민주당 정권 5년으로 이 망가진 대한민국 그야말로 단디해야 되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도 연설대에 올라 윤 후보의 손을 맞잡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 꼭 80% 이상 지지해 주실 것을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윤 후보는 마지막 유세지인 부산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과 성남FC 의혹을 겨냥해 이권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게 유능한 행정의 달인입니까? 불법과 반칙과 특권의 달인이고 매일매일 많이 바뀌고 부산이 얼마나 재미있냐며 부산이 초라하다, 재미없다고 했던 여권 인사들의 과거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호남을,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경북을 택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오늘도 기득권 양당 정치 타파를 강조했고 안철수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자신이 한강의 기적의 역사를 잇겠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황선영 기자입니다. 호남선 첫 기차를 타기 전 심상정 후보가 용산역 대합실에서 시민들과 주먹 인사를 나눕니다. 첫차 타고 호남선 타고 이제 우리 호남 시민들하고 처음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주에서 출정식을 가진 심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 열망을 배신했다고 지적했고, 무능과 오만 내로남불의 촛불 시민의 열망을 배신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보수 경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도대체 소년공 이재명은 어디로 가고 진재벌 이재명만 남은 것입니까? 기득권 양당 정치를 막고 주 4일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며 진보 표심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기필코 양당 체제를 넘어서서 미래를 향한 정치 교체를. 양복 차림의 안철수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화환을 놓고 분향합니다. 방명록엔 박정희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받아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적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산업화 시대 때 한강의 기적을 만드셨다면 저 안철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대구에서 출정식을 가진 뒤 구미, 김천, 영주를 들리고 안동에선 순응한 씨 종친회를 찾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세금 퍼주기 한 사람, 윤석열 후보를 내수용 법률가라고 싸잡아 공격하고, 돈 벌어본 사람입니다. 세금 퍼주기 한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1호 공약인 과학기술 강국을 약속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야권 단일화 문제는 안철수 후보의 제안이 나온 지 이틀이 지났지만 오늘도 큰 진전 없이 기싸움만 치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 후보가 중도 하차를 준비하며 탈출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고, 국민의당에서는 윤 후보의 단일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구걸하고 있다며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보도에 이태희 기자입니다. 단일화 제안 이틀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자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 답을 달라고 재촉했습니다. 하겠다, 하지 않겠다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결심을 밝혀주셨으면. 안 후보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덩치는 큰데 겁이 많다고도 했습니다. 나도 성경을 하자는데 왜 안 하나? 해야죠, 당연히. 우리 뭘 해도 될 것 말 것인데 이런 것도 고집을 부리고 있는 사람. 저 덩치는 큰데 겁은 많아가지고요. 안 후보 측은 답변 시한을 내일로 제시했지만 윤 후보 진영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 안 후보가 대선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안 후보는 선거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일화로 탈출로를 모색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윤 후보에게 단일화 의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단일화할 의사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냥 우리끼리 하자 하는 의사가 분명해 보이고요. 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안 후보의 단일화 제안을 구걸이라고 폄하했습니다. 모욕을 당하면서도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를 구걸하는 것은 새로운 정치와 자존심을 다 버리는.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후보가 안 후보에게 제안할 것들을 정리한 뒤 단판 형식의 단일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제 그야말로 대선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그동안 각 후보 캠프에 깊숙한 뒷얘기를 돌려줬던 대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도 지금부터는 더욱더 흥미진진해질 겁니다. 오늘도 여당의 서주민 반장부터 시작하죠. 네, 오늘 준비한 건 호남 민심이 움직인다입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저희 여론조사를 보면요. 예. 이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한 주 전에 비해서 이 8%포인트 넘게 떨어지면서 다시 이 한 자릿수가 됐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처음으로 60%를 넘어섰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호남 지지율이 갑자기 저렇게 뚝 떨어진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네, 여야 정치권의 분석을 좀 들어봤는데요.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니까 선거가 다가오면서 호남에서 여권 결집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해석이 있고요. 예. 특히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이 그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한번 보시죠. 예. 윤 후보 발언이 공개된 게 지난 9일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한다면서 이 사과를 요구한 게 바로 다음 날인 10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10일을 전후해서 이 윤 후보와 이 후보의 지지율 흐름이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의힘에서는요, 그 막상 호남 현장을 가보면 예상보다 좀 분위기가 좋다 이러면서 목표 투표율을 25%까지 높였던데. 네. 이런 흐름이라면 좀 만만치 않겠어요? 네, 실제로 호남에서 이 20대를 중심으로 야권 지지 흐름이 있었다라는 것은 여권 인사들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또 그 후보가 그 후보라는 식의 민심이 상당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예. 예, 하지만 윤 후보 발언 이후에 문 대통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상황을 맞을 수 있다라는 이 위기감이 생기고 있다는 게 민주당 호남 의원들의 전언입니다. 그래서 이 발언 뒤에 윤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지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까지 했는데 그래도 역시 대통령의 분노가 먹혀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 셈입니다. 이 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장관급 68명 가운데 호남권 출신이 1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호남을 좀 배려한 측면이 있었던 게 좀 사실인 셈인데 이 때문에 대통령 주변의 적폐를 수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호남인들도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정치라는 게 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계속 있다면 그 반대쪽에서도 뭉치자는 움직임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권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저희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원한다라는 응답자 가운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비율이 이렇게 한 주 전보다 10%포인트가 넘게 올랐습니다. 예. 윤 후보의 적폐 청산 발언과 문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대한 평가도 팽팽하게 좀 엇갈렸고요. 호남 민심이 결집하면 수도권의 호남 출향 인사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그런 점이 부각되다 보면 영남표가 또 야당 쪽으로 결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 문제를 조금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어느 쪽에 득이 된 건지는 끝까지 가봐야 알겠군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야당 김정우 반장이 가지고 온 설명서는 뭡니까? 네, 그 단일화 시간은 강자편으로 가져왔습니다. 대선 막판에 야권 단일화 문제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긴 했는데 좀처럼 진전이 없어요. 어떤 속사정들이 있는 겁니까? 네, 그 단일화 자체가 고차 방정식의 수싸움이라서 계속 변수가 더해질 텐데 일단 안철수 후보 측은 16일 그러니까 내일로 시한을 제시하긴 했습니다. 그 단일화는 측근들 입장보다는 후보 본인 결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좀 예단은 어렵겠지만 주변에선 뭔가 좀 내일 당장 결론을 내긴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이라는 방식을 딱 못 박아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성사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데 대체 안 후보의 속내는 뭘까요? 그 안 후보를 오랫동안 지켜봐온 인사들의 평가가 대부분 좀 비슷합니다. 이걸 좀 요약을 해보면 이런 식인데 첫 번째로는 무슨 뭐 총리든 장관이든 뭐 공천이든 지분 요구는 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박원순 시장 때나 또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그냥 포기하고 손들어주는 것도 안 한다. 그래서 여론조사처럼 이렇게 숫자로 결론이 나야 확실히 돕겠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고민과 결정을 측근과 논의 없이 혼자 하고 있다. 대략 이렇습니다. 때문에 윤 후보가 만약 여론조사 없이 단일화를 성사시키려면 적어도 이에 준하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 반장이 가져온 제목이 시간은 강자편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건 무슨 뜻인가요? 일단 이제 후보 등록이 이제 끝났으니까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28일 그 직전인 27일을 1차 시한으로 놓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12일이 남았죠. 20일에는 이제 선거 벽보가 부착이 되고요. 그리고 21일에는 1차 법정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판세가 굳어지기 시작하고 23일부터는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윤 후보 지지율이 특히 중요한데요. 이재명 후보에게 데드크로스, 그러니까 만약 역전을 허용해서 2등이 되면 2등과 3등의 단일화는 그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안 후보의 요구대로 여론조사 방식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올라가거나 적어도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안철수 후보가 완주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시간은 결국 강자편이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런데 윤 후보가 그동안 봐오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자신만의 승부수를 던졌잖아요. 이번에 통 크게 이 뭐 여론조사를 전격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뭐 그런 얘기가 없진 않습니다만 그 리스크가 워낙 크고 당내 반대 의견도 강하기 때문에 좀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대신 이런 식의 돌파구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가 안 후보에게 확실한 신뢰를 보여주면서 퇴로를 열어줄 경우에 또 다른 방향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이든지 단일화가 일단 던져졌으니까 성사될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저는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에 경선 이것도 수용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한번 보죠. 예, 두 반장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유력 대선 후보들의 배우자가 모두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이번 대선의 특징을 설명하는 상징적인 대목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는 당초 호남에서의 비공개 일정을 준비했다가 취소한 걸로 알려졌고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역시 이런저런 전망들이 있었지만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옆자리에 있어야 할 배우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볼 수 없던 이례적인 일입니다. 2017년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김정숙 여사와 홍준표 후보 부인 이순삼 씨가 광주와 경기도 유세에 나선 것과 대조적입니다.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 모두 대국민 사과 이후 자행 중이지만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본격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활동 재개 시점을 놓고 고심 중입니다. 여당으로부터 무속 연루 공세를 받고 있는 김건희 씨는 어제 기독교계 원로인 김장환 목사를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김 씨는 문화, 예술, 종교 분야에서 행보를 시작하라는 조언이 많아 검토 중이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지만 오늘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혜경 씨도 오늘부터 호남에서 비공개로 활동할 예정이었지만 언론 보도가 나오자 취소했습니다. 국민 정서도 고려해야 되고 또 남편 선거도 좀 도와야 되고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요.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씨도 코로나 확진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주요 후보 중에는 심상정 후보 남편 이승배 씨만 유세 차량에 올랐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유세차 안에서 두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채린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5시 반쯤 충남 천안에 정차돼 있던 국민의당 유세버스 안에서 3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이들은 국민의당 충남 논산 선대위원장과 유세차량 운전기사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한 명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해 현재 응급실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사망한 두 사람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유세버스 안에는 발전기가 가동 중이었는데 경찰은 장치 결함 등으로 인해 차량 내에 일산화탄소가 유출돼 중독되면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버스는 안 후보가 이용한 것은 아니었으며 충남 선대위가 선거운동 첫날 출정식을 한 뒤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경북 영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에 관련 소식을 보고받고 현재 사망자가 안치되어 있는 병원으로 이동 중입니다.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은 조금 전 9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며 모든 선거운동 일정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부에서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내일 코로나 하루 확진자 폭증이 전망됐습니다. 오늘 저녁 9시까지 이미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본격적인 증가세인데 특히 사망자는 61명으로 하루 만에 3배 급증해서 방역 완화 수위를 두고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첫 확진자가 나온 대구의 노인복지시설. 지금까지 입소자 69명 등 95명이 감염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백신을 안 맞았거나 한 번만 맞은 이들입니다. 아무래도 중증으로 갈 확률이 있으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경과를 보면서 안 좋으시면 바로 이제 병원으로 이송하는 체계로 갖춰.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최근 30명이 추가돼 확진자는 129명이 됐습니다. 이처럼 요양병원과 복지시설 등 고령층 시설에서 확산이 잇따르면서 집단 감염도 1월 첫 주 11건에서 한 달여 만에 48건으로 5배, 관련 확진자는 1,543명에 이릅니다. 8%까지 떨어졌던 60세 이상 감염 비율도 12%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틀 연속 오름세인 위중증 환자의 82%가 하루 새 3배 폭증한 사망자 61명 중에선 57명이 고령층입니다. 중증 환자가 좀 증가하는 추세와 사망자 증가는 함께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좀 사망자가 증가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정부는 6인 밤 9시인 현행 거리 두기를 8인 밤 10시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위중증과 사망 최소화를 위해선 방역 패스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리 두기 조정안은 오는 18일 발표됩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오늘부터 편의점에서도 자가진단 키트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개당 6,000원에 최대 5개까지 구매가 가능했는데요. 이 어제까지 약국으로 헛걸음을 했던 시민 상당수가 편의점으로 몰렸지만 순식간에 팔려나가서 여전히 구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편의점 점장이 이른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20개들이 대량 포장 자가 검사 키트를 1회분씩 팔기 위해 봉지에 나눠 담는 겁니다. 곧 손님들이 몰려오고 1인당 몇 개 살 수 있어요? 오전 11시가 지나자 하루 물량 20개가 모두 팔렸습니다. 한참 모자라죠. 아무래도 추가 물량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계속 사람들은 계속 찾아야 될 거고. 약국으로 헛걸음했던 시민들이 편의점에 들러보지만 진짜 다 품절이고요.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검사하라고 해서 구입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마스크 대란처럼 좀 이어질까 봐 걱정되긴 하는데 곳곳에서 입고와 동시에 품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가진단 키트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편의점 앱입니다. 오후 3시가 넘은 현재 재고가 남아있는 편의점은 근처에 한 곳도 없습니다. 오후에도 아직 물량이 오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품귀 현상이 여전한 가운데 약사회가 개당 가격을 6,000원으로 정한 데 반발해 공급가 인하를 요구하는 등 자가검사 키트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또 살해됐습니다. 이 앞서 가해 남성이 피해자에게 난동을 부려서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기각됐는데요. 기각 이틀 만에 참변이 벌어졌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호프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약 30초 뒤 남성이 밖으로 나오더니
손에 든 용기를 주머니에 숨기며 걸어갑니다. 14일 저녁 10시 10분쯤 56살 조모 씨가 과거 연인이었던 40대 여성 A씨 가게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함께 있던 남성 B씨도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습니다. 피의자는 나흘 전에도 피해자가 일하던 이곳 가게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씨는 이때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신고용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았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위험하다고 판단해 스토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제안은 석방할 때 긴급응급조치로 했고요. 구속영장을 다시 재청구를 하면서 전전교체를 신청할 예정이었죠. 그로부터 이틀 뒤 조 씨가 다시 A씨를 찾아 범행을 저질렀고 A씨가 스마트워치로 신고하고 경찰이 4분여 만에 도착했지만 참변을 막지 못했습니다. 범행 후 도주한 조 씨는 오전 10시 52분쯤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고모 집에서 지내던 5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몸 곳곳에서는 멍자국이 확인됐고 경찰은 고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고모는 아이가 평소 거짓말을 해서 체벌했을 뿐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119 구급차가 급히 달려오고 경찰관들이 한 여성을 체포해 연행합니다. 어제 저녁 6시 18분쯤 전남 장흥의 한 아파트 욕실에서 5살 A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A양의 몸 곳곳에서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고모 41살 B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양 자매는 부모가 이혼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고모 집에서 지내왔습니다. 고모 B씨는 숨진 아이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모 B씨는 조카가 평소 거짓말을 해 훈육 차원에서 체벌한 적은 있지만 학대 수준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때려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뭐 벌어졌다기보다는 뭐 때린 적도 있지만 욕실에 넘어져서 이런 건. 고모 B씨가 언제부터 얼마나 조카를 폭행했는지와 추가 체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양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고모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이주비를 놓고 벌어지는 꼼수를 포착했습니다. 조합원끼리 서로 상대방의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는 전세 계약이 여러 건 발견된 건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건지 지선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재건축 공사를 앞두고 이주가 한창인 서울 반포의 아파트 단지. 등기부 등본을 보니 조합원 A씨는 자신의 집을 두고 B씨 아파트에, 반대로 B씨는 A씨 아파트에 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로 상대의 집에 새들어 사는 겁니다. 주민들은 이런 기상천외의 임대 맞교환이 이주비 대출 규제의 빈틈을 노리려는 일종의 꼼수라고 귀띔합니다. 재건축 조합원은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내줄 목적으로 조합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서로 전세, 자기 집에 전세를 놓은 것처럼 가짜 계약서를 쓴 거죠. 네. 그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임차 보증금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주비 대출 받는 것보다는 저리니까. 실제로 이 두 조합원은 이주를 한 달여 앞둔 지난해 8월 같은 날에 아파트를 담보로 조합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이런 수상한 거래가 확인된 집만 25가구. 지난해 이주 개시 몇 달 전부터는 2, 3억 원 하던 전세 시세가 갑자기 6억 원까지 뛰기도 했습니다. 감독 관청은 딱히 처벌 근거가 없다며 당혹했습니다.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구청이나 뭐 그런 행정관청에서는. 예. 만약에 위장전입이나 그렇다면 예. 뭐 주민등록법 위반이나 뭐 그런. 시공사와 조합이 편법을 조언했다는 말도 나오지만 이들은 모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이렇게 이주비 마련을 위한 꼼수까지 등장한 이유는 그만큼 비용 마련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주비 대출 규제가 낳은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현장에서 또 어떤 꼼수가 벌어지고 있는지 김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시공사 선정 입찰을 했던 한남 3구역. 당시에도 시공사들은 조합원 마음을 얻기 위해 파격적인 이주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속한 이주를 위해 이주비 LTV 100% 책임 조달 조건을 제안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대출 규제 일환으로 이주비 대출이 강화되자 조합원들이 우회로를 찾으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현재 서울은 감정가의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 2주택자는 대출이 아예 안 됩니다. 정부는 시공사가 직접 이주비를 지급하는 것을 막고 있지만 낮은 이자를 받고 사업비 명목으로 조합에 돈을 빌려주는 것까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회전술이긴 한데 그것까지 막으면 사업이 안 되잖아요. 이주를 못하니까. 국토부에서도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그것까지는 못 막는 거죠. 이러다 보니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사업비를 조합에 대출해주는 방식까지 등장했습니다. 지역마다 이주 비용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데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편법과 꼼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재건축 정책에서 벗어나 조합원들의 주거권을 보장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윤아입니다. 미국 등이 내일 16일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는 D-Day로 분석했죠. 우크라이나 시민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쟁 준비 태세에 들어갔고 미국은 혹시 모를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서 대사관을 폐쇄했는데요. 조금 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긴장을 완화시킬 만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군사 훈련장입니다. 어린아이가 고사리 손으로 총을 조립하고 백발 할머니도 사격을 배웁니다. 우크라이나는 내일 16일을 단결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국기를 내걸고 국가를 재창하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며 수도 키예프의 대사관을 폐쇄했습니다. I would just tell you that it is entirely possible that he could move with little to no warning.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남아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조언에 긍정의 뜻을 밝혔습니다. Они, конечно, не должны продолжаться бесконечно, но на данном этапе я бы предложил их продолжать и наращивать. Хорошо. 여기에 조금 전에는 훈련이 끝났다는 이유로 접경 지역에 주둔시켰던 일부 병력을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나온 러시아의 첫 긴장 완화 움직임입니다. 소셜미디어엔 푸틴의 별명 블라디 데디에게 전쟁을 멈춰달라는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전쟁 우려에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국내 물가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가 외식 물가를 잡겠다면서 외식 가격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외식 가격 공표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가 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수입 물가 지수는 132.27. 9년 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지난달 두바이 유가 14% 오르는 등 국제 유가가 급등한 영향입니다. 수입 물가는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4개월 연속 3%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급기야 외식 가격에 대한 가격 공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불법 인상 또는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2월 중 공정이동 부처 간의 점검과 12개 외식 가격에 대한 공표 등 시장 감시 노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커피나 김밥, 햄버거, 치킨, 삼겹살 등 12개 외식 품목 가격을 매주 공개하는 겁니다. 업계에선 정부가 가격 인상 책임을 외식 업체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반발합니다. 기존에도 다 뭐 가격이 공개되어 있는 상황인데 책임을 우리 쪽으로 넘기는 거죠. 떠넘기는지. 전문가들은 찍어 누르기식 가격 통제는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합니다. 기업들에게 사실상의 가격 통제로 압박을 주는 형식이어서 물가 상승을 실질적으로 제어하기는 어렵고요.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회수가 현재는 필요한. 인건비, 연료비, 식재료 가격 등의 인상 압박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공식 선거전 휘슬이 울리자마자 여야의 주술 공방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부부가 건진 법사의 엽기적인 굿판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야당은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가 윤석열 후보를 주술적인 방법으로 저주했다며 반격했습니다.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던 이재명 후보가 유세에서 윤 후보와 신천지와의 연루설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복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겨 논란이 됐던 2018년 건진법사 주최 행사에서 윤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이름이 적힌 등을 발견했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무속인을 비선실세로 두고 그가 점치는 대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 결코 결단코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대통령과 여당 소속 충북지사의 이름이 적힌 등도 있었다며 영상을 공개해 반박했고 오히려 당시 행사를 주최한 단체의 사무총장 서모 씨가 이재명 선대위 임명장을 받고 활동한 사람이라며 김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선대위 산하 상임위원장이 윤 후보 종이를 붙인 밀집 인형을 칼로 찌르는 이른바 오살의식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성 잃은 민주당의 저주 행태를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는데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해당 인사를 해촉했습니다.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던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의 조언으로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 계신 법무부 장관께서 빨리 압수수색해라. 그럴 때도 신천지는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강제수사가 개시되면 신천지 신도들이 숨어 방역에 문제가 된다고 중대본이 반대해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무속 프레임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범죄라며 이 후보와 추미애 전 장관 등을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 이른바 현수막 명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각 캠프의 경쟁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 새벽 0시 강추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노도일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늦은 밤 대선 후보 선거 현수막을 쥔 채 기다리는 사람들. 자, 12시입니다. 시작해주세요. 자정을 알리자 시합이라도 하듯 불이 나게 현수막을 묶습니다. 유권자 눈에 더 잘 띄는 현수막 명당 자리를 차지하려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인 15일 0시에 맞춰 선점 경쟁에 나선 겁니다. 장소 좋은 데 차지하기 위해서 광고 효과가 없죠. 밑에 달면은. 10분도 안 돼 하나를 달고 바로 다음 명당으로 이동. 2시간여 만에 10곳의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현재 시각 1시 14분쯤인데요. 명당으로 알려진 이곳 서대문역 인근엔 벌써부터 양당 후보의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날이 밝아오면서 유세차와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시작됐습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 서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현수막과 유세차 등장해 시민들은 대선이 코앞에 왔음을 실감합니다. 법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공정하게 공약들을 말할 때 허투루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킬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내세웠으면 좋겠다. 공식 선거 운동은 투표 전날인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집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전기차 테슬라가 과장 광고로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맞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400km 이상 갈 수 있다고 했지만 영하 날씨에서는 그 거리가 25%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테슬라 모델3 전기차를 모는 40대 직장인 박모 씨. 겨울철엔 주행 거리가 유난히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름철 충전 횟수보다는 겨울철 충전 횟수가 좀 잦아요. 2, 3일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막히는 거 하루 한 번 할 때도 있고. 소비자단체가 확인해봤더니 상온에선 주행거리가 446km. 반면 영하 7도에선 273km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모델3가 1회 충전으로 사계절 446km 주행 가능한 것처럼 홍보해왔습니다. 소비자단체는 테슬라를 공정위에 고발했고 출근해서 퇴근하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결국은 성능을 발휘 못해가지고 차라리 길에 쓰는 이런 사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공정위는 저온의 주행거리 감소를 표시하지 않은 건 과장 광고라며 과징금 부과에 착수했습니다. 테슬라의 지난해 매출은 약 1조 1천억 원. 과징금은 매출의 2%까지 매길 수 있어 100억 원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온라인 구매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보증금 1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 것도 제재할 계획입니다. 테슬라 측은 다른 업체와 똑같이 상온 기준으로 광고를 해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때문에 테슬라를 시작으로 다른 전기차 업체들에게도 무더기 과징금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온라인으로 고가의 물건을 사면서 혹시 이게 가짜 아닐까 걱정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이 같은 소비자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내놨습니다. 대체 불가 토큰 NFT 기술이 활용됐는데요. 이유경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에서 구두와 액세서리를 주로 쇼핑했던 30살 이성은 씨. 최근엔 명품 핸드백도 구입했습니다. 온라인이지만 보증서 등 정품 관리가 잘 돼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초반에는 많이 걱정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작게 뭐 소액의 것들을 사다가 보니까 사이트나 이런 데마다 정품이나 이런 것도 다 처리도 잘 해주셔가지고 온라인으로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온라인 위조 상품 신고 건수는 2020년 16,000여 건으로 2년 새 3배로 늘어난 상황. 가짜 문제로 골치를 앓자 한 업체는 진품임을 확인하는 인증 표시를 하고 보안 정보나 보증 기간 등을 담은 디지털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NFT 기술을 활용해 위조 가능성을 차단한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보증서를 관리하기 때문에 보관이 용이하고 위변조 가능성이 없고 보안을 강화한 게 특징입니다. 가짜 상품이면 구입 금액의 2배를 보상하는가 하면 명품 수선 등 사후 관리 서비스도 내놨습니다. 수선을 적용하는 범위나 이제 프로모션들은 계속 확대를 해갈 계획이고요. 지금의 명품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전기 케어 서비스를 제안한다든가. 국내 명품 시장에서 온라인 거래 비중은 지난해 10%를 넘어서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고가인 만큼 가짜 제품을 걸러내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할 과제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통조림을 따는 순간 다들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비명을 지릅니다. A lot of terrible smells in there. 이 남자는 한번 입에 넣자마자 오만상을 지으며 구역질을 해댑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즐겨 먹는 삭힌 청어죠. 우리의 홍어를 압도하는 강력한 냄새 탓에 세계 최고의 역겨운 음식으로 꼽힙니다. 이 역겹다는 말은 원래 방언이었다가 널리 쓰이면서 표준어 역스럽다를 밀어낸 경우입니다. 그 역스럽다가 북한 김여정의 입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철면피한 감언 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고 했습니다. 삭힌 청어도 일단 맛을 들이면 별미라는데 북한의 역겨운 입은 아무리 들어도 역스러움만 더할 뿐입니다. 환장하도록 역겨운 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새겨야 할 옛말이 보여줄 듯 도로 감춘다는 용로 환장입니다.
할 말이 많아도 삼키고 절제하는 여백의 미를 발휘해야 마음을 끌 수 있다는 얘기죠. 추미애 전 장관이 1분짜리 영상에서 나름 혼신의 연기를 펼쳤습니다. 검찰총장실에 들어가면서 외칩니다. 아니 왜 압수수색? 그는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사진이 나란히 뜹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의혹을 거듭 주장하고 나선 영상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 후보에게 회초리를 드는 합성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회초리가 아니라 방망이입니다. 한석봉 어머니 같은 사랑의 매라고 강변합니다만 이 방망이에 맞고 아이가 살아남을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줄리의 강은 파도 끝이 안 보인다며 열심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헌신적인 활약을 보는 민주당 내 반응이 조금은 뜻밖입니다. 선대위 대변인은 추 전 장관이 평정심을 잃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진 부분은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줄리 거론에 대해서도 선거에 백해무익하다, 부적절한 공격을 사과해야 한다는 걱정과 비판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 대선을 가리켜 추문과 언쟁, 모욕으로 점철된 최악의 선거라고 한 데 이어 영국의 더 타임스 일요판이 이렇게 썼습니다. 민주화 이후 35년 역사에서 가장 역겨운 선거라고. 엘리트들의 추잡한 면모를 보여주는 쇼가 생생하게 벌어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 선두에 법무장관까지 지낸 분이 서 있다는 사실이 씁쓸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디 이런 정치인이 추미애 씨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망신살이 뻗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그가 보이고 있는 엽기적 행동들이 상징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겠죠. 2월 15일 앵커의 시선은 정말 역겹습니다. 였습니다. 절기 입춘이 지났지만 다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막바지 강추위에 대비 잘 하셔야겠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 한낮 기온은 영하 3도에 머물겠고요. 남부지역 대구는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상으로는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한파 경보가, 그 밖에 중부와 경북 곳곳으로는 한파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추위 속에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눈 소식까지 있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에 많은 눈이 집중될 텐데요. 내일 오전까지 최고 5에서 8cm가 쌓이겠습니다. 이후 눈은 늦은 오후부터 또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호남 지역인데요. 1에서 5cm가 더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추운 날씨가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아직 추위가 끝나지 않은 만큼 따뜻한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2월 15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